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잠실교회를 개척하여 크게 부흥시키신 원광기 목사님은 부흥의 원동력은 성령 충만과 기도라고 강조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비와 바람의 이야기 들어보세요. 나는 장신대를 졸업할 무렵 성령 충만함을 받고 1976년 잠실 주공아파트 15평에서 잠실교회를 개척했다. 나를 도와주겠다는 집사부부, 어머니, 아내, 4명으로 시작했으나 날마다 기도에 힘쓰니 3주가 지나자 60명이 모여 앉을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러던 중 아파트 근처에 27평짜리 상가를 하나 발견했다. 낮에는 신방이 있어 바쁘니 밤 12시에 거기 가서 하나님 이거 져주세요 하며 일주일쯤 기도했다. 기도하다 보니 마음에 평안이 오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다. 하나님이 오케이 결제하셨다는 느낌이 왔다. 중개소에서 받아둔 주소로 상가의 주인집을 찾아갔다. 현관문에 을지로 교회 교패가 붙어 있었고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교회를 개척한 원광기 전도사입니다. 잠실 상가의 병원 부지가 이대 것이라고 들어서 제가 좀 빌리려고 왔습니다. 사실 돈은 한 푼도 없었다. 그거 우리 아들이 산 건데요. 아들이 남대문에서 병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집에 없어요. 전화번호 적어주고 가면 연락하라고 할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서 그 집에 갔다. 저는 을지로 교회 김원배 집사입니다. 제가 그 상가를 병원용으로 사놓긴 했는데요. 지금 남대문에 있는 병원이 잘 되고 있어 이사할 계획이 없네요. 하며 내게 열쇠를 건네주었다. 그러면 얼마에 주시는 겁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이북에서 넘어오셔서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교회를 하신다니 돈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냥 쓰세요. 커튼도 제가 해드릴게요. 전도사님 열심히 뛰셔서 교회를 부흥시키세요. 나는 27평 상가의 열쇠를 공짜로 받아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에 와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만에 1,000명이 넘어가자 건축을 하게 되었다. 많은 교인들이 은행 대출 담보로 집문서를 가져왔다. 당시 교회 재정을 맡은 서 집사는 회사 상무였는데 사장님이 결혼에 주례를 부탁하여 내가 직접 가서 주례를 봐주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 회사 사장과 친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서 집사님은 교회 회계를 담당하면서도 집문서를 가져오지 않아 내가 말했다. 집사님,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 회계 담당자가 앞장을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회사를 위해 집을 담보로 집어넣는 바람에 없어요. 나는 사장님과 점심 약속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다. 사장님, 제가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요. 사실 서 집사가 우리 교회에서 회계를 봐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다른 성도들은 집문서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서 집사가 제일 첫 번째로 나서야 될 사람인데 체면은 유지해야 하니 그거 잠깐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럼 그렇게 하세요. 사장이 딱 알아듣고는 집문서를 돌려받도록 조치해 주었다. 그리고 석 달 후 신방을 마치고 교회 돌아오는데 서집사가 허겁지겁 내게 달려와서는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리며 내 다리를 부여잡았다. 목사님, 목사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우리 회사 망했어요. 집문서 담보로 낸 사람들 다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빼주셔서 저만 살아남았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퍼지다 보니 교회가 은혜로웠다. 교회는 간증이 있어야 한다. 간증이 있으려면 기도해야 하고 기도 중 받은 감동대로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교회 건축에 교인들이 기꺼이 동참해 주어 너무나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목사인 내가 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 참 괴로웠다.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한 방을 채워주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 아들 삼형제를 부르셨다. 당시 아버지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빨간 벽돌집이 있었고 송파구 풍납동에 800평짜리 밭이 있었다.
그런데 그 밭은 강가에 있어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겨 값어치가 전혀 없는 땅이었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에 논 2,000평이 있었는데 그게 아버지가 가진 전 재산이었다. 내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내가 죽으면 어머니를 큰형이 모실 테니 천호동 집과 이천의 땅은 큰아들 몫이다. 그러자 당시 건국대 학군단 소령으로 있던 작은 형이 나를 밖으로 불러냈다. 야, 그게 말이 되냐? 큰형한테 다 주고 저 쓸모없는 풍납동 땅을 우리 둘이 나누라고 할 것 같으니 아버지께 안 된다고 우리가 항의하자. 그러나 내가 단호히 말했다. 형님, 저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 편안히 눈 감으시게 하고 싶지 재산 문제로 아버지한테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결국 풍납동 땅 800평을 너희 둘이 나눠 가져라 하시고는 돌아가셨다. 그 뒤 한여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한강물이 넘치면서 풍납동 전체가 물에 잠기는 일이 벌어졌다. 풍납동 주민들이 시청 앞에 찾아가서 데모했다. 뚝을 쌓아놓았으면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건 천재가 아니고 인재다. 보상을 해달라. 그러자 시청에서도 미안하다며 뚝을 쌓아주겠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뚝을 쌓는 위치였다. 뚝방 안쪽은 홍수 위험이 없는 유용한 땅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딱 우리 땅 앞에서 뚝을 쌓은 것이다. 그 후로 그 땅은 가격이 폭등하여 큰형이 받은 천호동 집과 이천 땅 모두를 합친 것보다 작은 형과 내가 유산을 더 많이 받은 꼴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한방이었다. 나는 금값이 된 그 땅값 전부를 교회에 냈다. 그러자 형들과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광기야, 너 잘못하는 거다. 목사가 병이 들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건데 자식도 벌써 4명이나 되는데 교육도 시켜야 하고 노후 자금도 마련해야 되니 일부만 내고 네가 좀 가지고 있어라.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형들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으니 내가 하는 대로 놔두세요. 제가 형들한테 가서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유산 전액을 교회에 모두 바치자 교인들도 앞다투어 헌금을 하기 시작하여 땅값 3억 원이 모였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것만 천국의 보화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전부터 신방을 다니며 저기 우리 교회 지으면 참 좋겠다 했던 땅 1,000평이 매물로 나왔다. 그 땅은 큰 길 앞에 있었고 지대도 높아서 잘 보이는 곳이었으며 옆에는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어 교회 자리로는 제격이었다. 그런데 땅값이 9억이라 6억이 더 필요했다. 교회의 모든 재정은 항상 농협에서만 거래하여 농협 소장님과도 친분이 있었다. 나는 이미 이전부터 소장에게 이런 말을 해두었다. 소장님, 언젠가 내가 큰 돈을 쓸 날이 있을 텐데 내가 농협하고만 계속 거래하는 것은 그때 소장님이 한번 도와주었으면 해서입니다. 예, 목사님, 제가 힘닿는 대로 밀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12월 31일까지 6억 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주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때가 안 맞네요. 12월에는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게다가 6억은 큰 돈이라 저희 지점에서는 못하고요. 서대문 본점에야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은 돈을 내주는 때가 아니라 힘들겠네요. 그러나 나는 이미 이 문제로 기도를 드리고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얻고 소장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담대히 이렇게 말했다. 소장님, 그러면 본점에 갔다 오기라도 하세요. 갔다 오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됩니까? 돕겠다고 했으면 성의라도 보여야죠. 일단 한번 다녀오세요. 목사님, 제가 다녀오긴 하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안 될 겁니다. 나는 소장이 다녀올 때까지 은행에 앉아 기도하며 기다렸다. 점심시간이 지났을 무렵 소장이 입이 귀에 걸려서 돌아와 엄지손가락을 철컥 치켜들며 말했다. 아이고, 원 목사님, 기도 아주 끝내주네요. 최고입니다, 최고. 알고 보니 농협 본점 어느 부서에서 커미션을 톡톡히 받고 어딘가 돈을 빌려주려고 6억 원을 챙겨놓고 있었단다. 그런데 결국 쓰겠다는 이가 없어 연말 감사에 걸릴 처지였던 것이다. 그런데 마침 6억 원이 필요하다고 대출을 해달라니까 그 돈을 얼른 가져가라고 주었다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큰 소리를 땅땅 쳤다. 소장님, 앞으로도 기도로 팍팍 밀어드릴 테니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 일을 지켜본 농협 직원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어느 교회 집사였던 민 소장은 그 후 농협중앙회 충북지부장으로 승진했다.
드디어 건축 허가를 받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밀용 아파트 부녀회가 반대를 하고 나섰다. 공사 현장에 와서 드러눕고 목사 나오라며 시위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자 나는 매일 공사 현장에 가서 기도했다. 한동안 기도하니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 그리고 얼마 뒤 아파트 부녀회에서 나를 찾아왔다. 건축회사에서 공사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했는데 기간 안에 건축을 끝내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 부녀회에서 공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 건축회사에서 부녀회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다. 나는 부녀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잠실교회가 넉넉한 형편에서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 덕분에 공사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회사가 부녀회에서 돈을 받아 지어준다니 정말 고마울 따름이었다.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니 부녀회 사람들이 또 와서 울고 있었다.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는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부녀 회장이 암에 걸려서 입원했고, 또 총무는 계단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님이 공사 현장에 앉아 기도하는 걸 보면요, 두려워요. 그냥 교회 지으세요. 저희가 사실은 돈을 좀 뜯어내려고 반대한 건데, 이제 다들 잠잠해졌으니까 그냥 목사님 마음껏 지으세요. 죄송해요. 훗날 이분들은 잠실교회에 와서 집사도 되고 구역장도 되었으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참 재미있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잠실 5단지에 살때 집에 돌아와 목욕하고 옷도 갈아입었는데 여전도사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목사님, 여기 회밀이 아파트예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이 귀신이 들려서 10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해요. 애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 붙잡고 있는데 힘이 드니 빨리 와주세요. 급히 택시를 타고 가보니 중학교 2학년인데 어른만큼 키가 큰 아이가 베란다 바깥으로 발을 하나 내놓고 떨어지겠다고 하고 있었다. 내가 소리쳤다. 내려와서 저기 가서 앉아! 아이는 나와 눈을 마주치더니 얌전히 가서 앉았다. 예배드리고 축사를 하자 귀신이 떠나갔다. 다음날 다시 가서 심방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 아버지도 참석했다. 돈한 뭉치를 봉투에 넣어서 이거 2천만 원 11조입니다 하며 내 앞에 갖다 놓았다. 70년 되니 2천만 원이면 정말 큰돈이었다.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계속 사랑의 교회에 나갈지 잠실교회로 옮길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그 돈을 밀어주며 말했다. 11조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내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에 계속 나가시려면 거기다 내시고 잠실교회로 오겠다고 결심하시면 다음에 교회에 와서 직접 내십시오. 다음 주일날 그가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맨 앞에 앉아 있었다. 예배가 끝나고 그가 나를 찾아와 말했다.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한국에 저런 목사가 다 있나? 돈 갖다 내면 다들 기가 팍 죽는데 이분은 그큰 돈을 줘도 밀치면서 11조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내야 된다 이러고 딱 나가네. 멋지다. 나 잠실교회 나가야겠다. 이렇게 선언하고는 오늘 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날 재정집사가 말했다. 목사님, 아니 웬 큰돈 2천만 원이 헌금으로 들어왔어요? 알고 있어요. 새로운 김집사가 냈을 겁니다. 그 김집사는 잘 나가는 회사 사장님으로 그후 매달 2천만 원의 11조를 헌금했다. 한 장로님은 은퇴 후 캄보디아 선교사로 떠나 캄보디아 제2의 도시인 바탄방에서 땅 6,000평을 매입해 신학교를 지었다. 목사님,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세요. 부탁하여 장로님 여러분과 함께 캄보디아를 찾았다. 큰 차를 하나 빌려서 현지 원주민 운전기사에게 200달러를 주고 2박 3일 동안 고용했다. 마약을 많이 하는 동네를 가게 되었는데 마약 중독자 한 사람이 다가와 돈을 달라며 우리 차를 발로 뻥 차며 행패를 부리자 덩치 좋은 운전기사가 그를 주먹으로 한대 때렸다. 그랬더니 마약 중독자가 털썩 쓰러졌는데 나가서 확인해 보니 죽어버린 것이다. 마약에 찌들어 살다 보니 몸이 허약해져 주먹 한 방에 나가 떨어진 모양이었다. 큰일이 났다. 캄보디아 선교를 하러 와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으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사망자 가족들이 집에서 나오고 얼마 안돼 경찰차가 왔다. 우선 쓰러진 사람을 경찰차에 태우고 근처 병원으로 갔다.
의료진이 살펴보더니 이 사람은 죽었다고 선고했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다. 나는 얼굴이 사색이 된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누워있는 이 사람을 둘러서고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그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바울이 설교할 때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주신 주님, 이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이 사람이 죽으면 선교의 길이 막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헌신한 것도 다 물거품이 됩니다.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는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을 외치면서 그 죽어있는 마약 중독자를 손바닥으로 세 번 쳤다. 그러자 그가 쿨럭쿨럭 기침을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주변에 서 있던 운전기사도 경찰도 그 가족들도 모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 일을 보고 있던 운전기사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더니 눈물을 쏟았다. 목사님, 저 이제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난다. 사탄이 선교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이다. 내 생에 기도하여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가끔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기도로 극복하고 나면 좋은 소문이 퍼지고 오히려 축복이 된다. 이런 수많은 은혜의 경험들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아,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도전하게 된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면 기도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른다. 교인이 계속 불어나자 교회 건축을 앞두고 금식 기도를 하러 동기 목사 두 명과 문경세제 기도원을 찾아갔다. 산길로 문경세제를 내려가는데 어디서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났다. 다들 이미 금식 중이라 후각이 민감한 참이었다. 야, 냄새 끝내준다. 닭 삶는 냄새 같은데? 아니야, 저건 땅꾼들이 산속에서 살모사 끓이는 냄새야. 야, 냄새 참 좋다. 좀 먹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요즘 금식 기도를 자주 하다 보니 몸이 쇠약해졌는데 뱀 한 마리 주세요. 하자 모두들 깔깔 웃었다. 야, 뱀 달라는 목사는 처음 봤다. 성경에 뱀은 구하지 말라는 구절 없잖아. 그런 이야기들을 즐겁게 주고받으며 우리는 열심히 금식 기도를 했다. 여름이다 보니 온 몸이 땀에 젖어 우리는 기도원 옆에 계곡으로 잠시 내려갔다. 그 순간 물가 모래밭에 큰 뱀 한 마리가 슉 지나갔다. 뱀이다! 했더니 시골 출신 친구들이 얼른 뱀 뒤쪽으로 가서 목을 콱 잡아챘다. 뱀을 들어올리며 야, 이거 능사, 능구렁이다 하며 좋아했다. 2미터가 넘는 붉고 큰 뱀이었다. 야, 원목사, 어제 뱀 달라고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제깍 주셨네. 그 큰 뱀을 잡아서 기도원으로 들고 오니 원장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이런 능사는 이 산에 없는 종류인데 어디서 잡은 겁니까? 사람들이 그 뱀을 보고 진기한 거라며 서로 사겠다고 아우성이었다. 원장님은 손수 그 뱀을 푹 고아주셨다. 동기들은 못 먹겠다 하여 나만 먹었는데 그걸 먹고 나니 정말 3년 동안 겨울에도 땀이 나고 추위를 타지 않았다.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에는 군인 가정이 많았다. 어느 날 강원도 원주에서 중령 가족이 새로 와서 마침 현역 중령 부인이 구역장으로 있는 구역에 붙여주었다. 그런데 새로 온 성도는 안기부 중령이고 구역장 남편은 포병 중령이었다. 같은 계급이라도 실제 권력이 다르다 보니 새로 온 성도가 구역장 집사님을 우습게 보았다. 한번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더니 이제 교회 안 나올 거라고 했다는 것이다. 구역장 집사님이 내게 이렇게 보고했다. 오늘 새로 온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마치자 그 중령 부인이 포도주를 들고 와서는 이제 마시고 춤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춤추고 놀면 원목사님한테 혼납니다 했더니 에이, 재미라고는 없는 교회구만. 다들 나가요 하면서 우리를 내보냈어요. 다음날 구역장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새로운 그 중령 부인이 원주 가서 찐하게 놀다 왔다는데 그때부터 입이 딱 붙어서 지금까지 이틀 동안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대요.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가보니 그 기세 등등하던 안기부 중령 부인이 정말 입이 딱 붙어서 합주기가 되어 있었다. 내가 그 부인에게 말했다. 입은 붙었어도 차는 끓여올 수 있잖아요. 손님들 왔는데 가서 차나 좀 끓여오세요. 차를 마시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자
이틀 동안 본드로 붙인 것처럼 딱 붙어있던 그 부인의 입이 떨어졌다. 그러자 그 부인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구역장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제가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가 생각났다. 사가랴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늙은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의심하고는 입이 딱 붙어서 나왔다. 그러다가 서판에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을 때야 비로소 입이 열리며 말이 풀렸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다. 70년대 교회 개척 초기에 성가대 지휘를 하던 이 집사가 미국 샌디에고로 이민을 갔다. 몇 년 후 내가 샌디에고를 가게 되자 그가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 제가 호텔을 운영합니다. 저희 VIP 객실에서 하룻밤 묵으시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스위트룸에 가보니 전망이 아주 좋았다. 집사님, 이 호텔에는 객실이 몇 개나 되나요? 120개입니다. 호텔은 잘 됩니까? 사실 이걸 팔려고 내놨는데 객실이 만실이 된 경력이 있어야 고가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다 채워진 적이 없어서 잘 안 팔리네요.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 이 호텔 객실이 다 차게 해주세요. 하룻밤을 잘 묵고 아침에 일어나니 이 집사가 헐레벌떡 뛰어와 말했다. 목사님, 기도 끝내주네요. 어젯밤 저희 호텔 객실이 처음으로 다 찼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봉투를 하나 건네주었다. 4,000달러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70년대 당시에는 정말 큰 돈이었다. 목사님, 이렇게 만실이 한번 되고 나면 호텔값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 4,000달러 정도는 문제도 아니에요. 교회 일에 쓰세요. 그 후에 이 집사님은 샌디에고 호텔을 팔고 다른 곳에서 호텔을 하는데 아주 잘 되고 있다. 또한 근처 교회를 장로로 섬기며 그의 아들은 목사가 되어 LA에서 목회하고 있다. 80년대 어느 날 종로 2가를 지나다가 마침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곳에서 나이키 신발 가게를 하고 있어 기도해 주러 들렀다. 집사님, 가게는 잘 됩니까? 그럭저럭 먹고 살 만큼 됩니다. 나는 이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다음 주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사님이 내게 달려와 말했다. 목사님, 앞으로 종로 2가를 지나시거든 꼭 우리 가게 들러주세요. 제가 최고로 대접 잘해드릴게요. 제가 개점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목사님 오신 날 최고로 물건을 많이 팔았어요. 목사님 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되어 관광버스가 가게 앞에 와서 서더니 일본 관광객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신발을 거의 다 싹쓸이 해갔어요. 그날 개점 이후 처음으로 200만 원 매출을 올렸다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소문이 나자 신방 받으려는 가정이 줄을 서게 되었다. 나는 식당을 가도 여러 군데 다니지 않고 항상 가는 곳만 간다. 식당 주인들 얼굴도 익혀서 전도하려고 일부러 정한 곳만 다니는 것이다. 그런데 주인들이 항상 내게 이런 말을 한다. 목사님이 오셨다 가는 날에는 손님이 부쩍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시길 항상 기다려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잠실교회를 개척하고 1년쯤 지나자 성인 교인 수가 350명 정도 되었다.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미국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책 불가능은 없다를 읽고 도전을 받아 슐러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다. 저는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원광기 목사입니다. 목사님의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 앞으로 멘토로 모시고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한 달을 기다렸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슐러 목사님이 서울 동신교회에서 목회자 수련회를 하신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보게 되었다. 동신교회로 찾아가니 한경직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미 맨 앞에 앉아 계시고 다른 목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주일 저녁에는 내가 슐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포하니 옆에 앉아있던 동기 목사들이 깔깔거리며 웃었다. 야, 조용기, 한경직 목사님 같은 쟁쟁한 분들도 서로 모셔가려고 줄을 서 있는데 네가 어떻게 모시냐? 내가 진짜로 저녁 예배 모시고 가면 어떻게 할래? 그러자 동기들이 하나같이 말했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신학교 동기인 이종범 목사가 당시 한경직 목사님의 비서였는데 내게 이런 정보를 주었다.
슐러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 영락교회에서 설교하기로 했어. 그런데 점심시간은 내가 모시라고 했으니 10분 정도 여유가 있어. 그러나 10분은 너무 짧은 시간이라 나는 슐러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는 오후 3시쯤 조선호텔 로비에서 기다렸다. 한참을 대기하고 있으니 슐러 목사님과 이종범 목사가 함께 들어왔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목사님, 오늘 저녁 예배 설교 좀 해주세요. 아이고, 오늘은 피곤해서 못 갑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 피곤이 싹 사라질 겁니다. 저희 교회 와서 보시면요, 목사님이 개척할 당시 10년 전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 은혜를 받아서 감사가 절로 넘치고 큰 기쁨을 느끼실 겁니다. 그랬더니 씩 웃으며 말씀하셨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나는 얼른 교회로 달려와서 전봇대마다 슐러 목사님이 오신다고 전단지를 붙였고 저녁 예배에는 600명으로 꽉 찼다. 슐러 목사님이 설교 중 이런 말씀을 했다. 원 목사님은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 나는 1년 만에 이렇게 부흥시키지 못했는데 원 목사님은 해냈습니다. 미국에 한번 와주십시오. 40일 동안 목회자 교육 세미나가 있는데 강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온 교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난리가 났다. 70년대 당시는 몇십 년을 목회하신 분들도 미국에 한번 가기가 어려웠는데 2년째 되는 초보 목사가 미국에 간다는 것은 정말 꿈같은 일이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잠실교회에 오고 난 후 교회는 다시 한번 크게 부흥했다.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이루어주시는 분이었다. 그렇게 미국에 가서 슐러 목사님이 진행하는 40일간의 목회 훈련을 받고 나자 슐러 목사님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원 목사, 여기 와서 나랑 같이 목회할 생각 없습니까? 소수민족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의 꿈같은 제안이었지만 나는 거절했다. 싫습니다. 전 우리 잠실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습니다. 그러자 슐러 목사님은 떠나기 전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다. 이번에 어렵게 미국까지 온 김에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가고 싶은 나라 이름을 쓰라며 종이를 건네주었다. 나는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란, 인도 등 생각나는 나라 이름을 다 썼다. 그러자 슐러 목사님은 비서를 불러 내 여권을 전해주면서 비자를 받아오라고 하셨다. 나는 뉴욕을 시작으로 30대 어린 나이에 세계 곳곳을 돌아볼 수 있었고 그 일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다. 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세계 선교부장으로 목회 40년 동안 200회가 넘는 선교여행을 할 수 있었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쳤다. 잠실교회의 부흥은 거저 일어난 것이 아니다. 내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신학교 3학년부터는 거의 집에서 잠을 잔 적이 없었다. 저녁만 되면 방석 성경을 들고 장신대 근처 아차산에 올라가 밤새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손을 든 방향이 잠실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자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바람 나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라고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